지금까지 세 번 했었는데 다 좋게 이긴 걸로 끝나서 그렇게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광주에서 해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기도하고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부담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광주에서 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어서 하고 넘어가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 공지에서도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선수들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좀 비디오 분석도 많이 하고 어떤 플레이를 주로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막상 근데 경기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 분석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저희보다 한 수 더 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끈질기고 더 빠르게 좀 열심히 뛰고 더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는 게 좀 이번에 홍콩에서 좋은 성적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전 게임들에서 지금 부상 꺼려 했었는데요. 또 헌대에 맞춰서 공달대를 잘했고 또 첫 경기를 잘 풀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잘 된다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